기사로 쓸만한 소재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별로야, 별로야. 시시해. 전에 싫었고. 어? 과학시험지? 그래, 네가 과학시험에서 A받은 게 뉴스이긴 하지. 하지만 머릿기사로는 부족하지 않니? 표지기사로 뭐 적당한 거 없을까? 걱정 마, 엠마가 뛰고 있잖아. 뭔가 건져 올 거야. 특종이야, 특종. 뭔데? 바위? 이게 특종이란 말이야? 아니, 자세히 봐봐. 그냥 돌이 아니라 공룡 화석이야. 마지막 흔적, 그것도 우리 학교 안에서 발견했지. 이건 공룡도 아니고 화석도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어떻게 공룡 화석이니? 이건 유니콘이잖아. 뭐? 바위 말고 뒤에 배경을 봐. 희미하게 보이는 거. 이거 유니콘이야. 이쯤 되면 머릿기사 나왔다. 파트레이크 학교의 유니콘 출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진실을 원해? 당연히 난 진실을 원해. 감당이 안 될 텐데. 안드레야, 드라마 흉내는 이제 그만 내. 얘들아, 그만해. 그래, 진짜 신문을 만들자. 진짜 신문은 유니콘 이야기 같은 거 쉽지 않아. 그게 사실이라면 또 몰라도 말이야. 맞지, 스테파니? 하트레이크 학교의 유니콘 출연? 뭐니? 왜? 미스테리인 건 사실이잖아? 니들 기절하지 마. 뭔데? 굿모닝 하트레이크에서 우릴 취재하겠대. 우리가 TV에 나오는 거야. 굿모닝 하트레이크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는 맨손으로 코코넛을 깨는 남자입니다. 저기 봐, 미아 왔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깜짝 놀랄 소식 있어. 나도 있는데 여기. 블레이즈 생일 파티 해주려고. 너희도 와줘. 초대장 귀엽다. 엠마, 뾰족한 모자 쓴 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아, 이 사진 어디서 찍었어? 학교 뒷동산에서. 그럼 유니콘이 블레이즈였어. 어떡하지? 하트레이크 학교에 유니콘이 출연했다고 하던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하트레이크 학교에 나타난 유니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면 세계를 맞는다는군요. 너 센스 만점이다. 별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신문을 신기 전에 기사가 진실인지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그치, 올리비아? 남의 와닿는 말이다. 얘들아, 여기 사진 위에 이상한 점 보이지 않니? UFO 같아. 진짜 UFO.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엠마, 카메라 챙겼어?